기상청은 오늘 9월 17일 1개월 날씨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온 이하경입니다. 바야흐로 가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코끝에 쌀쌀한 공기가 감도는데요. 완연한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실 겁니다. 오늘은 9월 제철 음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만든다는 가을의 대표적인 제철 음식, 바로 가을 전어가 있는데요. 전어는 칼슘이 풍부하면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9월 제철인 꽃게는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고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몸속 해독작용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의 선물로 알려진 과일 배가 있는데요. 배는 기관지에 좋고 해열 기능도 있어 요즘 같은 환절기 기관지 보호에 좋다고 합니다. 풍성한 가을 제철 음식들로 풍요롭고 건강한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9월 셋째 주 날씨온 뉴스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9월 17일, 9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1개월 날씨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큰 일교차와 함께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